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벨라에서 나온 짝퉁, 키마가 아니고 치모, 키모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물론 레고 정품, 레고 70145 마울라의 아이스 매머드 스폼퍼 제품입니다. 총 604피스고요. 2014년 5월에 출시된 제품인데요. 저기 매머드와 세이버투스 부족들이 악당들이 마울라의 아이스 매머드 스톰퍼에 장착된 키를 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코에 장착된 무기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 블레이드 대포 2문 하고 미사일에 숨겨져 있는 이 전투 차량은 되게 강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파이어 슬라이더에 탄 오리치가 레이저의 무시무시한 스톰퍼의 강력한 다리와 거대 발을 피하면서 이제 뒤쫓으면서 공격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공격을 당해서 이게 쓰러지게 되면 이 매머드 블라이어 해가지고 위쪽에서 이제 비행기식으로 따로 분리가 돼서 공격이 되는 제품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키를 뺏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는데요. 마울라 모트로트 발음도 안 돼. 스테레이노르, 보르는 레이저, 워리츠. 근데 뭐 가장 익숙하지 않은 데는 뭐 스테레이노르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캐릭터 같은데요. 자, 이렇게 위아래가 분리가 되고요. 투명 블록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자, 벨라 짝퉁 제품이라서 과연 그게 제대로 될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모르겠죠. 투명 블록이 좀 품질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자, 뒤에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리츠의 스피드 바이츠가 하나 작은 게 있고요. 아, 파이어 슬라이더구나. 파이어 슬라이더가 들어있고, 자, 이런 식으로 뭐 작동이 된다고 되어 있고, 위쪽에서 비행기가 분리되는데요. 플라이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길이를 보시다시피 길이가 총 41cm에 높이가 24cm. 우와, 무진장 기네요. 자, 코 위에 뭐 저 키하고 뭐 뿔이 들어있고, 이렇게 숨어있는 미사일들이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커서 이거 한 1000피스 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생각보다 한 600피스 정도 돼서 피스는 게 많은 것 같진 않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레고 홈페이지 정가 가격은 13만 6천 원이고요. 미국에서는 한 $90, 그러니까 한 9만 9천 원 정도인데 현재 보니까 한 $71 팜 세일하고 있으니까 한 7만 7천 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 찾아보시면 한 7만 원대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키마가 지금 현재 그 대형마트에서 세일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좋은 제품들은 지금 다 팔리고 좀 안 좋은 것, 저렴한 것들만 좀 많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자, 600피스인데 지금 문제는 짝퉁이라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1, 2, 3, 4번이 따로 없죠. 블록 분리하는데 조금 고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자, 뭐 그냥 미니 피규어 띄우는 걸 설명 시작으로 해서 뭐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끝이 나버리네요. 자, 이런 제품인데, 자, 짝퉁인데도 브리쿠니가 들어있고 옆에 이런 데다 들어있네. 이거 진짜 이거 중국 사람들은 그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하나씩 하면서 넣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좀 피스가 상당히 많은데, 자, 또 이렇게 넣으면 것도 처음 보네. 완전 간의 수공업으로 하나. 자, 자, 블록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멋진 제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자, 투명 블록 품질은 조금 떨어지네요. 자,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울라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뭐 짝퉁이라서 품질은 뭐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뭐 프린팅은 뭐 따로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자, 얼굴 프린팅. 오, 코끼리 멋있다. 자, 코끼리 멋있고 무기가 아주 그냥 이게 좀 부실해가지고요. 이게 자 빠지더라고요. 자, 이런 아주 멋진 기관총 같은 거 무기 들고 계시면 되겠는데 잘 안 들어지. 이게 자꾸 빠져가지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마울라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모트로트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얘네는 진짜 얼굴 안 끼우면은 못 생겼죠. 자, 얼굴 끼우시면 아주 멋지게 이렇게 저 마모스 부족이 딱 됩니다. 그리고 무기도 둥치답게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테레이로로 되어 있는데 찾아봐도 되는 정보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얼굴 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손에다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뒤를 잡아주셔도 되겠지만 안쪽에다 손을 이렇게 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 되어 있고 다음엔 보르논입니다. 네, 벌처 부족이고요. 자, 다리가 투명인데 좀 프린팅이 좀 안 좋고 실제로는 이게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리가 낡게 되어 있고 얼굴 쪽에다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총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피규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 같이 프린팅이 되어 있네. 자, 그 다음에는 레이저죠. 레이저 까마귀 부족. 자, 되어 있고 손이 한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가슴에 빨간 키. 이건 좀 옛날 거죠. 작년 거. 올해 같은 경우는 불꽃 가모드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도 걸어지겠죠, 무기가? 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저 부적되어 있고, 자, 이번엔 워리시입니다. 워리시도 뭐 무진장 많이 봐서, 자, 옛날 것도 버전이고요. 자, 얼굴 뒤쪽, 앞쪽 되어 있고, 자, 늑대 부적 얼굴 끼워주시면 되고, 자, 총! 나와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요게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고 요게 이제 옛날에 나온 제품이죠. 이게 작년 2014년 버전, 이게 2015년 버전입니다. 돌고나게 버전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만들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좀 금방 만들 것 같고 거기다가 다리가 다리 네 개는 다 중복이고요. 뭐 크게 그거는 같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조립 과정을 다 보여드리니까 지루하신 분들은 뒤쪽에 가셔서 제품 기능이나 모양만 뭐 만든 다음에 기능이나 뭐 성능이 뭐 그런 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워리치의 파이어 슬라이더입니다. 워리치의 파이어 슬라이더고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됩니다. 이런 독특한 블럭. 이런 거 블록도 이름들 찾아봐야 되나? 나중에 그 이름 찾기 할 때 이쪽에다 끼워주시고요. 뭐 레고 키마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품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그 악당 제품이면 악당의 기능만 강화되고 뭐 착한 놈 쪽이면 착한 놈 쪽 그런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악당 쪽 그것만 강조돼서 그 맘모스가 그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맘모스라 실제로 존재했던 그 코끼리는 아닌데 자 그 아주 재밌는 독특한 동물이죠. 맘모스 때문에 생긴 일이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맘모스가 살다가 죽어서 화석이 생겼잖아요. 화석이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동네 이제 코끼리 같은 게 저 뭐 옛날에는 흔 그 뭐 지금처럼 뭐 동물원 같은 게 없으니까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코끼리란 존재도 사람들이 모를 거란 말입니다. 모르는데 이렇게 뭐 농사를 짓거나 뭐 하다가 이제 맘모스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맘모스 화석 그 다리 뼈다귀가 얼마나 큰 게 나오겠습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세상에 이렇게 큰 게 있었나? 생각이 사람이 드는데 코끼리라는 건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죠.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 거인이라는 신화가 이제 그 맘모스 그런 것 때문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인은 없었잖아요. 거인은 없었는데 자, 그 사람들이 그 큰 뼈를 보고 나서 옛날에 거인이 있었나 보다 해가지고 맘모스 때문에 그 거인이라는 신화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 눈으로 보지 실제로 보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걸 보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카 같은 경우한테 터닝 메카드 카드를 보여주게 되면 한글로 써 있는 거 보면 이제 그냥 한글이다 이제 한글을 배웠으니까요. 한글이라는 걸 알긴 하지만 영어로 써진 걸 보면 아무것도 안 써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자자자 이렇게 해서. 워리츠 태워주시면 간단한 거 파이어 슬라이더 간단하게 완성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별 기능은 없고 그냥 바퀴만 뒤쪽에만 하나 굴러 있습니다. 이거 갖고 싸우란 말이야. 자, 이거 갖고 혼자서 싸우기는 힘들 텐데 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뭐 맘모스 본체만 만들면 되는 거죠. 본체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다리 네 개는 똑같고 뭐 몸통 약간 조금 그 과장된 느낌? 아까 좀 만들어보니까 좀 그렇게 들더라고요. 조립해보니까. 블록을 분류를 해보니까. 자, 블록 상태는 좀 아까 보셨듯이 뭐 무기도 안 껴지고 좀 안 좋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뭐, 짝퉁을 권해드리는 게 아니고 정품도 이렇게 생겼다. 담비스가 돈이 없어서. 자, 하여튼 뭐 금방 구독자 10만 명 넘었는데 감사하고요. 여러분 덕분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냥 조카 장난감. 자, 아까랑 똑같이 끼워주시고요. 똑같이 끼워주신 거, 똑같이 이쪽에다가, 양쪽에다가 밀어서 넣어주시고요. 이쪽에 대칭으로. 자, 드디어 맘모스! 야, 바보야! 자, 제가 바보라고 해서 또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 많은데, 저 진짜 바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바보지? 라고 생각한 적이 솔직히 살아가면서 없던 건 아니겠죠. 없던 건 아닌데. 뭐, 진짜로 뭐, 저 스스로를 뭐, 바보로 생각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 그냥, 아이고, 블록이 하나 떨어졌는데 안 보여. 자, 이쪽에다 끼워주시고요. 그런 걸 이제 자존감, 자신감이라고 그러잖아. 그건 이제 자존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아, 저는 저 자신을 잘 믿습니다. 예, 믿었고 앞으로도 잘했고 좀 건방지다 그럴까? 예, 그렇게 했는데 뭐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할 것까지 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저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 얼음 감옥 같은 경우 쓰기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뭐 놔두고요. 자, 전 조카 장난감 심심풀이로 유튜브에다 찍어다 올렸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왔네요. 아, 참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금방금방 흐르는 것 같고요. 시작한 거는 이제 2010년인가? 아까 보니까 2010년부터 시작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계정을 그때 만든 거고요. 그냥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가끔 그 블로그 운영하면서 쓰던 거, 그 블로그에 동영상을 넣고 싶을 때 다른 데다가 올리면 돈 들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유튜브 걸로 공짜라고 해서 유튜브를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네요. 자, 살아가면서 참 10만 명이라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인데 많이 아껴주시고, 예,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에 레고도 많이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아직도 물론 멀었지만, 예, 많이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담비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따름이고요. 자,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럼 이렇게 부실부실하냐. 자, 맘모스 몸통 상당히 크게 나와 있는데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9번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따따따따따 몸통이 헷갈리는데 아이고 또 거꾸로 갔다. 자,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하죠. 실수를 많이 하고 좀 덤벙덤벙 되는 게 저도 압니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뭐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뭐 이렇게 레고블록 조립을 하면서 뭐 죽기 살기로 조립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즐겁게 하면서 하다가 보면 틀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건성건성으로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냥 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 조립하는 그 전과정을 뭐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품에 대한 뭐 기능이나 뭐 그런 거 설명하게 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그 1년 전에 찍은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그때는 어물어물 저기요 저거 하고요 뭐해요 그랬던데 자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의자 안 들어가 들어가 주세요. 이제 아우 안 들어가. 이거 원래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파. 손바닥에 자국이 그대로 났습니다. 아씨 아파라. 자, 이거 키 꽂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키 꽂아주셔서 자, 여기 두 칸째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따 자 오늘은 뭐 자랑이나 할까요? 무슨 자랑을 할까? 자,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뭐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예. 물론 뭐 많이들 아껴주셔서 예. 여러분들 그 댓글도 지금도 솔직히 좀 부담되거든요. 요즘에는 하루에 댓글이 거의 한 2,000개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늘 올린 동영상만에만 댓글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읽어보긴 다 읽어보고요. 답변도 저기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하신 거 뭐 아 멋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제가 답변 드리긴 좀 정신이 없고요. 그냥 뭐 이거 어디서 사요 뭐 어떻게 돼요 뭐 그러는 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다 답변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거 계속 하려고요. 제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뭐 누구랑 같이 하고 그러진 않고 혼자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그냥 계속 혼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유튜브 보시면은 보통 혼자서는 안 하시거든요. 그 어느 정도 구독자 있고 그러시게 되면 컨텐츠만 만드신 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거 편집하고 그 다음에 뭐 기획하고 뭐 그런 분들도 뭐 따로 있다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정확한 거 잘 모르겠는데 혼자서 뭐 그 많은 구독자 관리하기 힘들죠. 근데 뭐 앞으로 하여튼 저기 뭐야 그
계속 그 댓글 뭐 하는 거 방법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그대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댓글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아직 배우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물 다 빼먹을 때까지 댓글 계속 읽고, 예, 네.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 안 들어가냐? 자, 통근이. 자, 뒤쪽에 문 하나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 자, 이런 거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어디다 끼워주냐? 자, 위쪽에다가 올려주렵니다. 자, 자, 아치형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요거는 계속 빠지네. 별로 품질은 확실히 안 좋습니다. 벨라가 좀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도 이거 어떻게 껴야 돼? 야, 좀 들어가 주세요. 자, 들어갔는데 자꾸 빠지네요. 아까 이게 그 아까 안 껴지던 그쪽이구나. 자, 저기다 키 꽉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준 상태에서 그냥이 아니구나. 자, 요거 네 칸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이쁘게 올려주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오늘 자랑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참 블록 참 부실하다. 자, 마음 같아서 맨날 전품하고 싶지만, 예, 부담되죠 가격도. 아, 저기 어디야, 놀이숲 같은 게 안 없었으면 계속 이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근데 또 대여하는 건 좀 아쉽기도 하고. 자, 아, 저걸 먼저 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잘못 봤네요. 자, 그냥 갑시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무슨,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1년 동안 뭐 하면서 꾸준히 그냥 노력해 온 것 같아요. 꾸준히 노력하고 바뀌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고민도 해보고 그런 생각하면서 조금씩 변화해 온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 제 거 그 동영상 1년 전 거 보시면, 야, 옛날에는 진짜 못했다 싶은 생각. 1년 전쯤에, 그러니까 저번에 얼마 전에 그 조회수 만 건 올려 저 1억 돌파했을 때도 한번 소개도 시켜드렸는데, 그 전에는 그 여기서 먹방도 하고요, 뭐 골고루 다 했었습니다. 다 하다가 1년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더라고요. 조립이나 하세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으면 아마 지금 이렇게 구독자 10만 명 오지 못하고요, 그냥 옛날처럼 먹방하고 골고루 다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거도 똑같이 반대쪽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그렇게 된 거고요. 참 금방이네요. 자, 요 블록에다가 이런 거 세 개 이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댓글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은 댓글 보시면서 거기 뭐 기분 나쁘게 얘기했다고 뭐 같이 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거기서 아, 뭔가 좀 배울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누가 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아, 대충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좀 그런 면이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대충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옛날에 좀 더 심각했겠는데요. 누가 그분 얘기해 주시니까, 아, 안 되겠다. 동영상 하나를 찍더라도 조금 많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조립하기 전에 좀 많이 알아보고, 정보도 좀 뭐 가격 정보부터 비롯해서 다양한 거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가끔씩 물어보신다. 좀 담비스님 저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뭐 유명해지긴 유명해졌죠. 유명해지긴 했고 그 기분도 좋죠. 예, 조카 같은 경우에도 막 그 아는 형 3학년 교실에 놀러갔더니 그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쟤 담비스에 나오는 애 아니야? 이 조카가 신나가지고 난 유튜브 스타야 그러기도 하는데요. 예, 뭐 절대 저는 뭐 인기에 영합한 인기 때문에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라는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예, 인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럴까, 가장 그게 큰 것 같아요. 뭐 재밌는 거, 멋진 거, 그 다음에 뭐 좋은 정보 그런 거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가끔 이제 뭐 조카 동영상을 찍어갖고 무슨 뭐 인기를 눌러보겠다 그런 거 없고요. 가끔 보면 조카가 참 재밌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야, 요거 찍으면 되게 사람들이 재밌어 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 없게 하다 보니까
온 거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거 가져다가 자 밑에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어디야? 아, 첫 번째부터 야야야 아, 긴 것부터 끼워야겠죠? 긴 것부터 끼우고 자 이게 짝퉁이라서 불안하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안 들어가네요. 넌 또 왜 나와? 넌 또 왜 빠? 어 쭈구리? 야야야 그러면 안 되지. 자 이제 저 10만 명 그 기념일에는 정품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저야 저를 있게 해주는 힘은 짝퉁이기 때문에 아라이 아라이 어, 욕먹을 뻔했어. 아 이거 참 난감하네요. 잘 안 들어가시네요. 그래 그래 다 부서져라. 겨우 껴졌다. 아 딱 참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아 짜증나겠다. 짜증나죠. 예. 근데 뭐 이 정도 역경은 다 겪어보셔야 저것도 재미죠. 자 그리고 나셨어. 돌려주시랍니다. 돌려주시고요. 자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껴주시고 자 이것도 뭐야. 자 여기에도 핀 아, 네 개 또 꽂아주시고요. 아 저것도 끼우려면 고생하겠다. 자 하여튼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뭐 인기 뭐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재밌게 아니면 뭐 정보를 줄이거나 뭐 그런 거 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구독자가 느는 거지 뭐 제가 어떻게 뭐 구독자를 늘려야겠다 그런다고 꼭 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 이걸 먼저 끼워야겠다. 자 밑에 끼워주시고 자 이번엔 잘 끼워야지. 자 지분은 잘 들어가네요. 자 한 번에 실수를 겪었더니 대충 감은 잡히네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끼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또 공구 자 어우 큰 맘모스에다가 이런 공구까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검도 들어가 있고요. 자 멋지고 좋네요. 자 그 다음에 동그란 거 나오시고 이따가 이걸 두 개에다가 핀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핀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다시 돌려. 아 이 양쪽에다 끼우는 거 있구나. 자 이쪽에도 이렇게 이제 아따 밑에 거 두 개 먼저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 눌러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쪽에도 똑같이 끼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 담비스님 저처럼 저도 인기 얻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동영상 채널 가보면은 동영상도 몇 개 없더라고요. 동영상도 몇 개 없고 그냥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좀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하잖아요. 네. 저처럼 하루에 동영상 많이 올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루에 물론 이제 그 메인 제품 이렇게 메인 큰 거 제품 하나 정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뭐 미니 피규어 그런 거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진 않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끼워주시고 맘모스불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끼워주신 것 같다가 요거 이제 얼굴 쪽이겠죠. 자 뒤쪽에다가 맨 끝쪽이 맞네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뭐 그냥 동영상 몇 개 올리지도 않으신 분들이 막 저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너무 솔직히 뭐 드릴 말씀은 없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이고 이거 문이 쓰러졌구나 아까 이렇게 블록이 좀 부실해가지고 좀 뻑뻑하네요. 자 들어가주세요 제발요. 자 여기 들어가고 저 위에다가 안정적으로 껴주십니다. 자 그 이제 그 보통 뭐라 그럴까 물론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아, 나도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고생을 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면 요즘 별로 좀 그런 거에 대답은 잘 안 해드리는 편이긴 한데 그냥 정말 인기 얻고 싶으시면은 하루에 동영상 7개씩 7개만 5개씩 찍어서 1년만 찍어보십시오. 예, 꾸준히 찍으면서 예, 더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텐데 문제는 그거는 귀찮고 예, 그냥 어떻게 인기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뭐 할 말은 없죠. 예. 자 여기에다가
요걸 안쪽으로 이렇게 끼워주시는 걸 6개 만들어 주시고요. 아, 요쪽에다가 만드는 게 요거구나. 봤어 봐.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양 옆으로 붙어버리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또 그만큼 희생하고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명하게 지고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 다 누구나 하고 싶은 건데, 거기에 그만큼 이제 뭔가 그걸 대가를 따르셔야겠죠. 공부 잘하고 싶으면 당연히 공부 저 시간 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나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거나 그냥 뭐 그 뭐 부자가 되고 그러는 게 고수업에서 따는 게 아니잖아요. 도박해서.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 여러분들께 너무 편하게 생각하실 분보다 한번 그런 면에서 뭔가 좀 공부든 유튜브든 뭔가 하나 얻기 위해서 뭔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거 가시죠 해도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자, 누군가 전화가 왔는데 누군지 모르게 끊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옛날에 전화번호가 뭐 누출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전화번호 저장해서 가끔씩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바로 끊고요. 제가 모르는 전화 오면 좀 목소리를 깔지요. 깔는데 자, 하여튼 전화 같은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전화번호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하시면 저도 애매합니다. 자, 이거 좀 뭔가 좀 또 틀렸네. 자, 또 틀렸습니다. 잘한다. 만 명 됐죠. 10만 명 구독자 되고도 바뀐 게 없구나. 자,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전화가 하면서 물론 뭐 제대로 보여드리고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뭐 이렇게 뭐 목숨 걸고 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건성건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잘하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전 과정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왠지 좀 빨리 하지 않으면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좀 급한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지껏 살아오면서도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자, 그냥 뭐라 그럴까? 뭐 개발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그냥 돌아만 가게 만들자 그런 게 취지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렇게 해온 게 또 괜찮아. 그 성과도 괜찮았고요. 예, 너무 그렇게 완벽을 기해서 하는 게보다는 그냥 조금 천천히 하는 것도 또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우선 돌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건 고쳐 나가자. 예,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걸 가끔은 조금 뭐 어떤 뭐 측면에서는 또 완벽주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이렇게 장난감이나 뭐 일하는 면에서는 뭐 별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자, 그런 칠칠한 면은 고치도록 하겠고요. 자자자자자 스파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 자, 이쪽에다가 여기 6번 끼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뭘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제가 뭘 했나? 그리고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많이들 찍어보시라고 하는데 유튜브에도 저처럼 뭐 구독자 많이 되고 솔직히 피곤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뭐 학생분들이 많으신데 뭐 전업을 해서 뭐 하지 않는 이상 하루에 7개씩 찍어서 올린다는 게 저같이 뭐 시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 쉽지가 않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그냥 뭐라 그럴까 취미로 생활로 해보시면서 해보시다가 반응 좋고 그러면 하시면 좋겠죠. 자, 뭐 말씀 자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하시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뭐 얘기하고 그러시다 보면 그 뭐 표현력도 많이 길러지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잘못된 습관 이거 하면서 잘못된 습관들 고치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뭐 욕 같은 것도 이제 거의 안 하고 전혀 안 하지 않나 요새. 욕은 뭐가 안 하고 있고 예전에 좀 했던 거는 좀 있기도 하기도 하겠지요. 자, 그거 하고 뭐 말 쪽에서 뭐 박아주세요 뭐 그런 말들 여러분들이 뭐 지적해 주신 것들은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요즘은 이렇게 하는 습관들도 좀 고치려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좀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자,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 자, 미리 붙인 거 말고 남아있는 것들이 남아있네요. 스티커 품질은 품질은 괜찮은데 띄어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자, 그럼 앞뒤가 딱히 있진 않은데 자, 스티커 이쁘게 붙여주시고 붙여주신 거 가져다가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똑같이 또 하나 또 붙여주셔서 이쪽에다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셨어. 이번엔 코끼리 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자, 이 블록에다가 이걸 끼우네. 또 이런 거 이렇게 끼우는 것도 처음 보네. 자, 이렇게 또 끼워가지고요. 여기에다가 핀을 끼워줍시다. 자, 핀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걸 또 늘려주랍니다. 확장. 확장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 또 키를 하나 또 끼워주시고요. 여기 키가, 여기 딱 들어가는구나. 자,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요것도 다섯 개를 연결을 더해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이 앞에 그 아까 컴프스 앞에 해가지고 뭐 레이저가 나가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가져다가 자 앞쪽에다가 볼관절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거를 두 개를 껴주시고요. 자, 이렇게 두 개 껴주신 거를 가져다가 이거 볼관절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앞에 코끼리 그 맘모스의 상아.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자, 자, 상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거 이렇게 코끼리 아저씨는 고가성이래. 그리고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예, 히어로 픽토리 몸통이 나옵니다. 몸통이 나오는 걸 이쪽에다가 껴주셔서, 자, 얼굴 쪽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자, 이거 누가 생각해냈을까요? 자,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랑 저거랑 연결을 하는데,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아, 여기 부분, 여기. 그냥 갖다 끼워주면 되네요. 좀 약간 약한 느낌 들기도 하고. 이게 아마 정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짝퉁이라서 쓰지는 못합니다. 쓰지는 못하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다리를 만들게 되는데 다리가 거의 다 대칭입니다. 대칭이고요. 자, 요거 하나만 만들고 네 개는 아마 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 내가 끼워주시고요. 이쪽에다가 자 끼워주시고. 자, 뭐 유튜브 아까 뭐 말씀드리다가 또 말았는데 자꾸 저도 이렇게 뭐 대본이 있거나 옆에서 누가 야 누가 하던 얘기 해도 케이지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보니까 좀 두서가 없습니다. 그런 건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걸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하고 블로그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찍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솜씨. 여러분들께 아까 좀 말씀드렸지 저 1년 전에 찍은 거 보시면 진짜 막 말 어수룩하게 하고 했는데 1년 지나니까 지금 말빨리 많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예,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거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뭐 아, 저는 뭐 발표하고 그러는 거 안 할 거예요. 저는 뭐 학자나 할 거예요. 뭐 그렇지 모르겠지만 학자를 하든 뭘 하든요. 어디 가서든지 남들한테 발표하고 뭐 그런 거 많습니다. 저는 연구원 할 거예요. 연구를 하시려고 하셔도 자신이 한 거 실적 발표나 뭐가 다 하셔야 되거든요. 가장 저기 이런 게 말 같은 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무리 뭐 아무리 똑똑하고 뭐 잘한다고 하더라도 남들을 설득해야 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는 참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 될 것 같고. 그냥 뭐 꼭 장난감을 찍으라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드시는 것도 한번 찍어보고 장난감도 찍어보고 좋은데 놀러 가시면 뭐 맛집이나 그런 것도 찍어보시면서 자꾸 찍어보다 보면 늘더라고요. 뭐 어려운 뭐 저 같은 경우는 캠코더를 사용하지만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시면서 자꾸 이제 올려보시면서 어떻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많이 늘어날 실력이 느실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그 서점 같은 데 가면 유튜브라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빨간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제대로 하시려면 그 PC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 문제고. 자, 이렇게 만드신 거 가져다가 자 이렇게 돌려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똑같이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똑같이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두 개는 요 위만 바꿔서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별건 없죠. 뭐 다른 부분 다 똑같고요. 자,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주셨어. 자, 끼워 봅시다. 이거는 이쪽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다리가 다 똑같은 거고요. 여기에다가 요 세 칸 있는 거에다가 하나 둘 세 개 동시에 밀어서 끼워 주시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왜 세 개가 없어 빼먹었나 보다. 자, 핀이 여기다가 하나 끼워줘야 되네요. 여기 끼워주셔서 하나 둘 세 개 끼워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뭐가 또 빠졌냐. 자, 좋아.
생각보다 좀 크기는 크기는 큰데 약간 이 검은 쪽이 바깥쪽으로 가시면 되고 이쪽이 바깥쪽 안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다리 끼워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하셔서 다리 끼워주십시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너는 또 어디서 빠졌지? 아까 저쪽이었지? 이따가 다시 올리자. 자, 벌써 이렇게 크기가 딱 이런 크기인 그것을 만들어졌고요.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만들어진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저거를 끼워주시는데 자, 요거에다가 요걸 이렇게 끼워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끼워주라고 돼 있네요. 앞쪽에 이쁘게 데코레이션 하는 거고 반대로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쪽도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하셔서 이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혼자 보고 있었네. 여기 이쪽에 끼운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저 위쪽에 올라가는 분리 가능한 플라이어, 뭐 비행기만 한 대 만들면 되는데요. 자, 그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간단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처음에는 좀 야, 이거 무진장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짜짜짜짜짠, 생각보다는 조금 쉬운 느낌이 들고요. 자, 이쪽에다가 계기판 자, 분리되어 있는 거. 그러고 보니까 키마 제품 보시면 이렇게 분리되는 게 꽤 많이 나오죠? 기존에 있던 거에서 분리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자, 하여튼 아까 그 유튜브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다양하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블로그도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 이제 글 쓰는 거죠. 글 쓰는 건데, 쉽진 않죠. 처음에는 쓰고 나면. 가끔 여러분들 뭐 어떤 거 뭐 자료 필요해서 검색하셔서 저 블로그 같은 거 네이버나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자기 도대체 알 수가 없기도 한데 자꾸 이렇게 글 써보시면서 예,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 쓰는 것도 더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여러분 뭐 직장생활 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회사생활이나 대학생활 그런 데 가실 때 글로써 그 자신의 그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기회 되시면 뭐 네이버나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해 보셔서 멋지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꾸준히 하시면 참 좋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그만큼 성과도 나오는 것 같고요. 자자자자자.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도 꽤 유명했습니다. 예, 희망을 보고 나는 쓰네 해가지고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죠. 그 lego.p.kr 그것도 요즘 바빠서 못 하고 있는데 방학 지나고 나면 또 한번 다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꾸준한 것만큼 실력이 그것만큼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약간 좀 건성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뭐 대충 하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 너무 그렇게 디테일을 들여서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 중요한 것만 딱딱딱 보여드리는 그런 취지라고 할까요? 기왕이면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뭐 말하면서 하기보다는 그 스톱모션으로 이렇게 조립하는 장면 보여드리는 사이트 많잖아요. 그게 보기도 좋고 깔끔한데 저는 뭐 그냥 조립하는 전 과정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가성비가 어떤지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좋을지 뭐 괜찮은 제품인지 나쁜 제품인지 예,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남들이 중요하다는 기준으로 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솔직히 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못하겠죠. 지치겠죠. 힘들고. 근데 그냥 자신의 입장에서 그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맞춰서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 유튜브든지 블로그든지 또 그 기준에 또 좋아 그 기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또 거기서 또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뭐 가끔씩은 뭐 가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유튜브나 무슨 블로그 운영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하는데 물론 고쳐야 될 건 고쳐야겠죠. 살아가면서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거 다 고칠 건 고쳐야겠지만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바꾸라고 그런 것까지 뭐 그 아무리 의견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자신이 나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사람들한테 라고 생각했던 거를 한번 잘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뒤집어 꼈나? 아닌데 나는 이거 맨날 이렇게 헷갈려. 자, 이렇게 끼워서
안정적으로 끼워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야야야, 왜 이렇게 헷갈리니? 이쪽이잖아. 바보 바보 바보야. 또 바보라고 또 뭐라고 그러나. 자, 저 바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 하여튼 블로그든 뭐든 멋지게 운영해 보시고요. 뭐 이렇게 자주는 못하지만 이렇게 저 제 채널 와서 제 거 좀 봐주시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 저 바빠서 그렇게까지 할 시간은 없고요. 그냥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는 거는 다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그 담비스 채널, 이거 담비스 토이 말고 담비스 푸드도 있고, 거기 보면 담비스 그 블로그와 유튜브라는 채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또 그런 것도 설명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비법 그런 거 찾으시기보다는 그냥 자신만의 그 뭘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의 거 따라가 봤자 그 사람 수준 못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그 만들어 가게 되면 틀을 깨고 멋지게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멋지게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뒤로 돌려주시고요.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상한 블록,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커다란 블록 하나 통째로 껴주시고, 작은 거 두 개를 가져다가 이쁘게 데코레이션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고, 그동안 참 구독자분도 많이 생기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등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담비스 되도록 하겠고요. 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거나 뭐 장난감 주세요 그런 부탁 말고요, 이런 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항상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귀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알려주시고요. 오래오래 좋은 관계 서로들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스티커부터 붙입시다. 자, 해골 바가지 요 부분을 붙여주라고 그러는데요, 스티커 잘 안 띄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 너무 싸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쪽 끝에다가 야야야야야. 자, 담비스도 했는데 여러분은 못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멋지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아껴주시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네,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왔으면 또 힌트를 드려야지. 자, 뭐 힌트까지는 아닌데 이벤트, 10만 명 구독 이벤트를 아마 뭐 별 이상이 없는 이상 일요일 아침에 올릴 겁니다. 자, 확률이 뭐 그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45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요일 아침에 8시에 동영상 올라오자마자 관심 있는 제품에다가 1부터 45번 숫자 중에 하나 골라서 써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 자꾸 그 규칙을 어긋나게 해서 답을 맞추고도 틀리시는, 저기 무효로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시고요. 자, 비밀입니다. 그때 이벤트 여는 건. 자, 어디까지 했을까요? 자, 헷갈리네요. 자, 뒤에 돌려주시고. 마모스 만드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 자, 이렇게 껴주시고. 자, 여기 마모스 그 등어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껴주신 거 두 개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이쁘게 이렇게 올려서 껴주시고, 저쪽에도 이쁘게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뭐 뒤쪽에 엔진 부분 만드는 것 같은데요. 비행기 날려면 엔진이 있어야죠. 자, 요거 이렇게 하나 껴주시고, 작은 동그라미 어디 갔어? 작은 바퀴축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이번엔 큰 바퀴축 이쪽으로 해서 하나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검은 걸로 하나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쪽에다 이렇게 끼워주게 됩니다. 끼워 주셔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엔진식으로 쫙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또 똑같이 만드셔서 이쪽에다가 쫙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끝나가는데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큼지막한 게 하나 남았네요. 자, 요거 한 몇 피스 남았나? 한 30피스 남았나? 자, 요거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기 껴주시고, 그 다음에 바퀴축 이쪽에다 하나 껴주시고, 자, 요거 잠깐 쉬고 계시고, 요놈이 나오셔서
검은 거 두 개 다 넣어주시고 또 핀짜리 두 개 넣어주시고 으자! 왜 안 들어가? 자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쪽에서 검은 거 하나 핀 놔주시고 빨간 거 가져다가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자 옆쪽에다가 이게 맞죠? 맞나 본데요. 자 이렇게 끼워주랍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희한하게 돼 있죠? 희한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미사일 발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끼워서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다 올려주시고 자, 또 뭐 10만 명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다 더 이제 감사한 게 그냥 그 제가 10만 명 거의 됐는데 꼭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자,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뭐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예, 온라인에서 예, 서로 같이 만나면서 좋은 얘기도 하면서 예, 서로 좀 많이 성장하고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도넛이 같아! 먹고 싶어! 갑자기 호머 심슨이 생각이 나네요. 자, 이걸로 이렇게 멋진 도넛을 만들다니. 자, 물론 저는 똑같은 게 하나 만들어봐서 아까 만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도넛 아니야? 여기다가 저 빨간색 뭐 그런 거 끼우면 진짜 이쁘장한 그 던킨 도넛 그런 것 같다는 느낌도 나네요. 근데 여기다가는 자, 이 파란색 이거 끼워주네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요거 하면 마무리 되네요. 자, 마무리 좋죠? 자,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드신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올리셔서, 자, 뒤쪽부터 맞춰서, 뭐, 끼울 수 있는 한 군데밖에 없네.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끼워주신 거 됐고, 여기 뒤로 돌리셔서, 자, 요런 미사일, 보석 들린 미사일을 이따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짝퉁들이 이런 게 잘 안 나가는데요. 요거는 레고에서 짝퉁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짝퉁들이 안 나가니까, 밀어서 누르는 건 상관없잖아요. 밀어서 발사해볼까요? 이것도 안 나가. 아, 세게 눌러야 되는구나. 하나, 둘. 야, 이것도 안 나가면 어떡하냐. 야, 블록이 제대로 안 켜졌나 보다. 자, 다시 해봅시다. 발사! 이런. 똑같이 하나 만들어 놓은 건 잘 나갔는데, 이거 발사. 어? 왜 안 나가지? 아, 이거 너무하네. 자, 아까는 좀, 아까 한번 해보니까 잘 나갔는데. 아, 이게 여기 걸리는구나, 보석이. 이런 작품 같은 이라고. 이걸 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빼고, 발사를 하면 나가긴 나가네요. 자, 그럼 뭐 그런 짝퉁이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십시오. 그냥 정품도 이렇게 생겼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미사일 어디 갔니? 자, 미사일이 아니구나.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런 블록에다가 있는데 여기다가 동그란 쪽 위쪽 블록 튀어나온 쪽에다가 요거 하나 껴주시고요. 껴주신 거를 여기다 끼워서 밑으로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 돌아가죠? 짝퉁인데도 돌아가고 위쪽에다가 프로펠러 이렇게 하나 껴주시면 됩니다. 자, 껴주신 걸 가져다가 비행기 위쪽에다가 자, 똑같이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한쪽 하나 껴주시고 또 한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두 개 껴주시면 자, 요게 그 아까 말대로 자, 요게 이제 완성이 된 건데 요 앞에다가 요 미사일 같은 거 쏘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를 빼먹었는 이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 이건 이제 히어로 팩토리 나오는 그 로키 머신에 나오는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자, 스티커를 좀 몇 개 빼먹었는데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도 스티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또 아까 하나 부품 빼먹은 게 있었는데 어디 갔느냐? 자, 앞에 부분 자, 놔주세요. 아, 여기 있구나. 자, 요거 갖다가 자, 앞에 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들다. 자, 앞쪽에다가 끼워주시면 자, 이렇게 마무리 된 거고요. 자, 부상 세팅 해볼까요? 어우, 등치가 상당히 크죠? 좀 뒤쪽으로 가셔야겠네. 자, 뒤쪽에 있는 배경은 닌자고 배경이고요. 자, 태워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메인 조종사로 가가지고 조종석에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앉아주세요. 자, 대충 서 계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으로 가셔서 타시면 되겠고요. 저쪽이 앞쪽입니다. 제가 아까 좀 방향을 잘못 봤네요. 이쪽으로 해서서 이렇게 태워주셔서 덮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머리채는 여기 있으면 되겠고
네, 여하튼 그 까마귀도 이쪽에 계시면 되겠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아유, 얘네들은 뭐 그냥 같이 도와주는 지원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분리 가능한 비행기 제품인데요. 그냥 분리 가능한 플라이어라고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꼬리 날개가 접히게 되어 있고 이쪽에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등 쪽이 이렇게 휘어지고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입니다. 네, 움직임이 좋죠. 그리고 요거 이제 총이겠죠. 요것도 총이고 요것도 총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히어로 팩토리에 있는 거 그거 기능되어 있습니다. 자 비행기의 앞쪽 모습이고요. 위쪽 모습. 자 옆쪽 모습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 가능한데요. 자 요건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 자 뭐 오리츠의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오리츠의 뭐 파이어 슬라이더인데 요걸 뭐 별로 볼 건 없고요. 앞모습이고 뒷모습 옆모습 그냥 작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그냥 바퀴만 하나 달려 있는 정도입니다. 자 나쁜 놈들이 강하죠. 멋있고 자 코끼리 얼굴 봅시다. 맘모스 얼굴 봅시다. 자, 뭐 귀 있게 팔랑팔랑 거리고요. 앞쪽에 그 히어로 팩토리 가슴을 껴넣고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콕, 맘모스가 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쌍꺼풀, 불관절 돼서 움직이고, 코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고, 이 앞에 그냥 뭐 레이저가 나간답니다. 키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리 움직임을 보시면, 상당히 자유롭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볼관절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빠지면 안 되지. 자, 자유롭게.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움직이는 거 구현하신다면 뭐 이렇게 쫙쫙쫙 움직일 수 있겠죠. 네 다리는 다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보시면 갈비뼈 같은 거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되시고 저기 무기들 들어가 있고요. 이 조 안에다가 이제 이놈들 이제 탈 수 있겠죠. 탈 수 있겠고 저 안에 있는 게 얼음 감옥인가? 얼음 감옥 같은 것도 하나 들어 있고 너도 여기 타라. 날개 있는 놈이 탈 것까지는 없는다. 자, 하여튼 들어가 계십시오. 들어가 계시고 아이고 다리가 편하지가 않으셨어.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이쪽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어 있고 요거 이렇게 열리고 저 감옥문처럼 되어 있고 저쪽 안에 보시면 얼음 감옥 해가지고 그런 거 있죠. 그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그 비행장 같이 하나 조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우선 코끼리 모습부터 보도록 하죠. 측정하기 전에요. 맘모스. 자, 코끼리라고 그런다. 자, 이런 모습인데 상당히 멋지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구조는 좀 간단한 편인 것 같습니다. 구조는 좀 간단한 편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게 합체가 가능한데요. 자, 위로 올라가셔서 위에다가 앉혀놓으시고 자, 저 앞에 보시면 저 파란색 저거 있잖아요. 어디 있어. 요거 파란 거. 파란 거를 앞쪽으로 넣어주시면 저기 껴집니다. 자, 이렇게도 파란색이 들어갔죠? 파란색이 들어가서 껴지게 되시면 이제 본체가 장착된 거고, 이거를 뭐 귀까지는 아니지만, 옆을 덮어서 좀 멋있게 딱 하시면 되고, 뒤쪽에 보시면, 요거 꼬리 날개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밀어주시면, 저기 봉에 딱 연결이 돼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고정이 돼서, 자, 이렇게 하니까 진짜 무슨 맘모스 같은 모습, 멋진 모습이 딱 태어났습니다. 분위기 좋은데요? 위쪽에도 딱 들어가 있고, 그 정도의, 뭐 기능적으로는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다가 이제 워리츠가 이제 쫙 이제 얘를 피해 다니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긴 하지만 쫙쫙 피해하면서 뒤에서 쏴서 뭐 다리를 무너뜨려서 코끼리를 잡아뜨리는 거죠. 으아 쿵 하고 쓰러지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겠다. 자, 다리를 어떻게 이쁘게 쓰러뜨려 볼까요? 자 이렇게 쓰러뜨립시다. 으아 맘모스가 쓰러졌다 이겼다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앞에 키를 뺏어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얘네들이 그냥 곱게 보낼 리는 없죠. 자 플라이어 발사 하시면서 뒤쪽에 꼬리 아이고 자 뒤쪽에 요거 부분 하나 야 나와 이렇게 뺏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뒤로 당겨 주시면 아까 그 부분이 분리가 되면서 쫙 비행기가 돼서 쫓아가서 같이 공격을 하는 그런 스토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대 이상으로 꽤 멋진 것 같고요. 아이고 이제 마무리 하시기 위해서 다시 원래대로 세팅합시다. 자 서주세요. 짝퉁인데도 불구하고 뭐 품질은 그냥 대충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벨라가 원래는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요즘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좋아진 것 같은데 물론 정품에 비교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자 그냥 그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앞에 아주 멋진 맘모스의 모습 되어 있고 이것도 좀 이쁘게 좀 서 있어. 그렇지. 그리고 뭐 귀쪽 부분, 몸통 부분 위쪽에서 볼까요?
아주 거대한 마모스의 모습을 이렇게 구현해 놓은 건데, 이거랑 비행기랑 분리해서 아주 꽤 멋지게 잘 만든 것 같고요. 자, 그 착한 목표는 조금 약간 부실하게 상대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13만 6천 원인데요. 미국에서는 한 $90. 현재는 뭐 세일해서 한 $72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한 7만 원대 판매가 되고 있는데, 뭐 요즘 저기 대형마트에서도 저 8월 말까지 50% 세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이런 물건이나 뭐 불의신형 같은 경우는 다 팔리고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짝퉁 보여드린다고 뭐 짝퉁을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 정품도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7만 원 정도면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고, 아주 멋진 코끼리 제품이 있고, 좀 나온 지는 좀 되긴 했지만 꽤 멋진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셔서 뭐 관심 있으시면 알아보시고, 구독자 10만 명 감사하고, 오늘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